블랙서페이서 위에 슈퍼클리어를 한번 얹었어요. 광이 잘 안 나죠. 서페이서가 슈퍼클리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서 위에 슈퍼클리어로 광을 내려면은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는 제도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요거는 이제 유광 블랙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회색 서페이서라든지 블랙 서페이서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최초의 유광 도료를 얹으면은 광이 잘 안 날 거예요. 서페이서가 도료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을 좀 내고 싶으시면 두세 번 도색을 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 도색을 해줬어요. 물론 건조를 해봐야 알겠지만 광이 어느 정도 날 겁니다. 지금 프레임 부위인데도 광을 신경 쓰는 이유는 이 위에다가 스타브라이트 아이언을 얹을 거라 그래요. 리핑 도료기 때문에 밑광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밑광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리핑 도료를 뿌려봤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광이 충분히 반짝여 줘야지 리핑 도료를 얹었을 때 제대로 된 금속감이 살아납니다. 사실 이런 프레임 부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장을 씌우면 거의 안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막 도색 상태에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프레임 샷을 한번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러려고 한번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도료 뭉침이라든지 섬세하게 뿌리는 거 요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적당히 보여주는 데 위주로 디테일한 도색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좀 시원시원하게 뿌려주면서 나갑니다. 자, 이벤트 숫자는 11번입니다. 이번 이벤트 숫자는 11번.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모델링 올릭 그 꽁트 하면서 사투리가 뭐 잘못됐다. 뭐 부산 사투리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제 모델링 올릭 사장님은 이제 대구 분이신데,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은 이게 대구 사투리인지 부산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를 구분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좀 솔직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대구 시민분들이나 경북 도민분들, 제가 이제 사투리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질감이라든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셨을 수 있으니까, 뭐가 틀린지도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현지 이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잘못된 거겠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독자 천재이루님께서 또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MG 사이코자쿠 벽화입니다. 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킷이죠. 등치도 어마어마하고 박스도 어마어마하고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MG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무게나 크기라든지 무게가 PG 사이즈거든요, 완전히. 예. 제가 생방송 때 사이코자쿠를 켜낭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재이루님께서 아 그러면 내가 지원해 주겠다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게 됐는데 사실 천재이루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V2 버카랑 거기에 들어가는 한정판 어설트 파츠도 같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아직도 만들지도 못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하나 또 지원을 해주셨고 또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재이루님이 보내주신 건데 예, 사이코자쿠 켜낭 하면은 요거 뭐 프라모 건담도 켜낭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와 이거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프라모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담 베이스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스티커 보니까 비싼 건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와 커피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 켜낭하면은 졸리고 힘드니까 커피 마셔가면서 하라고 그냥 커피도 아니고 TOP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좀 너무 먹고 싶어서 몇 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켜낭할 때도 이제 한 두세 개씩 먹어가면서 쭉쭉 빨아가면서 카페인 쭉쭉 빨아가면서 그냥 막 온몸이 부셔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너무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아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요것도 저번에 제가 이제 예약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랑 예약 도착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약한 의미가 거의 하나도 없게 됐는데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한 이유는 급하게 소개를 안 한 이유는 엑시아 이번 에피소드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고 다짐한 게 있어갖고 요것도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렸고 요것도 이제 풀 도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벤트 숫자는 15입니다. 15 됐죠? 이렇게 프레임이 이쁜데 이 장갑을 덮어놓으면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피지 엑시아 같은 경우는 장갑이 뭐 오픈 해치가 되는 것도 거의 없고 뭐 이제 뭐 무버블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프레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요 정도 살짝살짝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도색이라든지 색분할을 프레임 색분할을 굳이 뭐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엑시아가 장갑을 벗겨놓고 이렇게 장식하는 스타일의 그런 키트도 아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퍼스트라든지 마크2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픈 해치라든지 장갑을 벗겨놓고도 많이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엑시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단순하게 그냥 대부분 스타브라이트 아이언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이는 부분이라서 좀 부분 도색을 색분할해서 이제 도색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Singing my own songs and making ends meet. But good enough ain't good nor enough. When going for gold, then things can get rough. What lies beyond the horizon? Let's go find out. Feeling free.
습관스럽구만.